자동차로 달아줬고.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어? 뭐야 이거? 약간 어색했죠 여러분?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와 근데 너무 이쁘다. 인트로에서 무슨 조제 뭐 핀 막 이렇게 설명했는데 조제네 크레스티드 개코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귀가도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식물들. 네. 이렇게 뭐 알록달록 이렇게 돼있네. 아 식물들 키우려면 이렇게 LED가 있어야 되는구나. 네, 그냥 위에 아 요거는 이제 자동차로 달아줬고. 아 알통이고. 네. 여기 보면 어? 뭐야 이거? Q&A로 알아보는 크레스티드 있고 이거 뭐. 이거 새로 나온 건가요? 아, 네. 제가 쓴 책이에요. 꼬리. 약간 어색했죠, 여러분? 아, 진짜 웃겨. 여기 보면 조제, 제가 아까 전에 무엇을 조제해볼까? 조제는 크레스티드 개코라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 오닉스 라이드 보면서, 여러분들, 이 크레스티드 개코 책이 나와가지고,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오닉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풀핀 친구들 계속 보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오닉스 라인도 찍을 겸 해가지고 요 친구가 사실 메인이죠. 요 크레스티드 개코 방금 전에 이제 목소리를 담았던 그 목소리 나오셨던 대표님께서 대표님이 직접 지으신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죠 대표님? 네, 기존에 있던 도서는 해외 번역본으로 알고 있고 한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이 지은 책은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제 옆에 있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출판된 책이라고 했죠. 크레스티드 개코 키우기, 크레스티드 개코 사육 정보를 쏙쏙 모아놓은 그런 책인데요. 진짜 추천해드리고요. 대표님이 뒤에 계신데 대표님이 얼굴을 살짝 공개를 하면 인터뷰 시기여가지고 잘 말을 못할 것 같아요 해가지고 지금 뒤에 숨어 계신데 대표님 혹시 간단하게 소개 가능할까요? 네, 일단 뭐 이제는 작가 데뷔를 했고요. 원래는 이제 오닉스 라인 메인으로 브랜딩하고 있는 조제라고 하고요. 책을 쓴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사실 이제 책 서론에도 나와 있는데 이제 저도 크레를 처음 키우기 시작할 때 너무 정보들이 다양했고 양도 방대해서 뭐가 맞는 말인지 뭐가 틀린 말인지 구분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취합을 다 했고 이제 저도 사실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편이 아니라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편이라서 이제 다른 분들은 좀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하는 마음에 책을 쓰게 되었고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육의 정답은 절대 없거든요. 뭐 누구는 하루에 분무를 두 번 하고 누구는 맞아. 하루에 분무를 한 번 하는데 이제 정답은 없지만 분명히 올바른 방향성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르지 않은 길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짚어내고 싶어서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 그런 내용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책에서 보면은 네. 57쪽을 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57쪽이요? 57쪽이라고 하면 57쪽 이거 책 내용 잠깐 나가도 되는 건가요? 네 괜찮아요. 57쪽 폈어요! 요 부분! 네 57쪽 한번 보시면은 네. 이제 크레한테 충식이 꼭 필요하나요? 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먹이 곤충이 분명히 개체 성장기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충식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제하는 게 좋다라고 하고 귀뚜라미 그림과 함께 많이 먹이지 말라는 X 표시를 써놨는데요. 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올바르지 않은 방향성을 이제 막아드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것 같고 크레한테 과일을 줘도 되나요? 뭐 이런 부분도 진짜 모든 분들이 다 궁금해하는 네,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진짜 저도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많이 해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죠? 진짜 너무너무 유익하고 너무너무 좋은 정보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책이 한 편의 책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 어디서 보실 수 있냐? 대표님 인터넷 지금 판매 중인가요? 네 지금 판매 중인데 네. 2월 20일, 22일 중 그쯤부터 이제 배송이 시작된다 해가지고 현재 지금 보내드린 책들은 제가 직접 판매해드린 책들이고 근데 저도 이 책이 너무 유익해가지고 제 샵에다가도 놔두고 싶은데 제 샵에다가도 놔둘 수 있는 건가요? 아 물론 이제 오늘부터 YNK 랩탈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여러분들, 들으셨죠? 요 크레스티드 개코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 그리고 처음 키우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영통 YNK 랩타임, 시흥 YNK 랩타임, 그리고 이제 곧 오픈하는 여주 곤충박물관에서도 이 책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놀러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보신 다음에,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구매를 해가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 책 오늘 영상으로 올릴 건데, 영상 보시고, 놀러 오셔가지고, YNK 랩타일 오시면 요 책 볼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놀러 와서 보시고요. 그리고, YNK 랩타일 쇼핑몰에서도 요 책을 만나고 있을 수가 있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고요. 앞으로 더 재밌는 영상, 오늘 진짜 유익했다, 그치?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 더더더더 즐거운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